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민이라는 작곡자, 싱어송라이터죠. 작사, 작곡, 노래까지 참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시적이고요. 또 아주 동심적인 그런 곡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들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천진난만하게 노래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어쨌거나 참 아름다운 곡이고요. 또 가요 중에서 흔치 않은 왈츠 4분의 3박자로 작곡된 곡이죠. 제가 만든 책 통기타 포크송 3권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전주를 이제 역시 독주로 편곡을 했습니다. 곡 중간중간에 적당한 추임새 역시 삽입이 되어 있고요. 예민의 그 음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주는 16마디인데요. 똑같은 것이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절반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곡이군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곡은 전주가 전부 16마디이지만 저는 그냥 8마디로 줄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굳이 똑같은 선율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줄였습니다. 우선 오플렛의 전체 바레를 5번 줄까지는 적어도 바레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5번 선에 레가 나오게 하고요. D 코드의 근음, 그리고 2번 선에 7플렛의 파샵, 그리고 1번 선 7플렛의 시, 이렇게 세 손가락을 미리 눌러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5번 선과 2번 선 동시에 퉁기고요. 1번 선, 그리고 이제 시를 떼면 라는 저절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한칸 바레를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5번 선에서 도 반음이 올라가는 도샵이 나오죠. 이 곡은 샵이 두개 붙은 라 장조, 즉 D 메이저니까요. 레, 도가 반음 올라갔죠. 그럼 이 상황으로 내려가면서 2번 손가락으로 미를 눌러서 퉁기고요. 그리고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 반지 손가락, 3번 손가락이 라를 퉁기면 되겠죠. 아무것도 떼지 않아야 되겠죠. 화음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앞에 마디부터 연결해 보면요. 네, 그리고 또이 상황 그대로 이두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해서 둘째 칸 E플랫으로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줄타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3번 손가락은 뺐겠죠. 그러면 이제 B마이너의 구성음들이 나오게 되죠. 역시 5번 선과 2번 선을 퉁겨주시고, 1번 선 퉁기면 파가 나오겠죠. 파샵. 그리고 이제 바레를 들면서 반 바레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번 선에 라, 아니죠. 2번 선에 도샵. 그리고 1번 선에 파샵. 그래서 세 줄을 누르는 반발을 하시거나 두 줄을 누르는 반발의 폼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 오면 남아있는 이 손가락,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에 솔을 하나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현으로 2번 선, 그죠? 1번 선 개방현. 그리고 2번 선의 레. 여기까지 이 소리는 떼면 안 되겠죠.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이 레를 그대로 두고요. E 플랫에 바레를 전체를 하면 6번 선의 파샵, 그리고 3번 선의 라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레는 그대로 누누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소를 누르면서 3번 선 개방현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멜로디의 솔은 붙임줄이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을 레, 그리고 이 솔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라, 개방현 시, 그리고 도샵.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마디죠. 여덟 번째 마디로 가게 되면 베이스에 라만 퉁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다 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 기본 라에 가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음은 실제로는 멜로디에 해당하지만 독주를 할 때는 퉁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반주 역할을 하게 되는 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라를 마치 퉁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베이스 라를 퉁기자마자 하나씩 구성음을 눌러서 차례대로 짚어 나가면 되겠죠. 라, 레, 솔, 그리고 이제 이 음들은 전부 코드 구성음이기 때문에 즉 A7에서 4 화음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떼지 않죠. 그대로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마지막 마디로 오게 되면
베이스라는 붙임줄이 붙어 있으니까 치는 건 아니죠. 앞에 쳤던 음이 대소로 이렇게 이제 여운으로 남아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마디는 전부 필요로 떼버립니다. 3번선의 개방연솔. 그리고 도샵의 2번 개방현의 미. 이렇게 해서 전주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플랫에 전체 발휘를 해주시고요. 2번 선, 1번 선, 7플랫에 미리 눌러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었죠.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 그 코드 두 번째 마디에 A 그리고 슬러시 C 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는 제가 표시를 미처 안 했더군요. 네 번째 마디에 보면 F 샵 마이너로만 되어 있죠. 그 F 샵 마이너에 슬러시하고 대문자 A 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붙어 있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마디에는 D 슬러시에 F 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 4, 6 마디에 이제 분수 코드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수.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분의 몇, 즉 두 번째 마디를 보면 C샵 그리고 위에 선이 있고 A. 그래서 이걸 분수 모양이다고 해서 분수 코드라고 합니다. 이 분수 코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A 코드를 예를 들면요. A 코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5번 선 개방현을 나지요. A 음이 라이 때문이죠. 대부분의 코드는 아르페지오를 할 때 그 코드의 근음을 퉁기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그러면 D 코드는 4번 줄, 첫 마디에 있는 D에 이제 5번 선을 눌러서 이 근음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마디는 A 코드이지만 A 코드의 베이스 음 라를 죽이지 않고 C 샵, 즉 도 샵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이 즉 레이에서 도 샵 반음이 내려가죠. 세 번째 마디는 정상적으로 B 마이너의 5번 줄 C니까 근음이 사용이 되죠. 자, 네 번째 마디에 오면 F 샵 마이너인데요. F 샵 마이너는 F 샵이니까 8샵 6번 선. 이 8샵이지만 5번 선 개방현 A를 쓰도록 분수 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선에 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 코드는 정상적으로 6번 선의 솔, 근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에 와서는 4번 선 개방현이 근음이지만 이게 아니고 6번 선의 파샵을 쓰게 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G 코드, 솔, A7 서스4의 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요. 이제 편곡하는 사람이 이제 베이스의 진행을 근음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율의 흐름을 멜로디 라인처럼 흐르게 만든 것이에요. 자, 베이스만 한번 들어보시면 첫째 마디 레, 둘째 마디 도샵, 셋째 마디 시, 넷째 마디 라, 다섯 번째 솔, 여섯 번째 파샵, 일곱 번째 다시 솔, 여덟 번째 다시 라.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런 순차적인 음의 진행이 생기는 것이죠. 레도시라 솔파 이렇게 쭉 그죠? 반음 아니면 온음식 계단을 타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솔라로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이 베이스의 진행이 멋있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분수에 해당하는 분수의 분모죠. 아랫부분, 베이스 부분. A 코드에서는 C샵, F샵 마이너에서는 라, D에서는 바샵. 네, 이런 음들은 그 코드 안에서 코드 구성음이긴 하죠. 그래서 A 코드에서 도샵은요, A 코드는 라와 도샵과 미로 이루어지니까 도샵이 어쨌든 있죠. 가운데 끼어 있는 음이죠. 그래서 가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샵 마이너에서 슬러시 A도 역시 F샵 마이너는 F샵이니까 파샵과 그리고 라, 그 다음에 도샵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또 가운데 있는 음이 또 A, 라음이 되죠. 그리고 D 슬러시 F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샵은 D 코드에 있어서 역시 가운데 끼어 있는 코드 구성음이에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골소년 사랑 이야기에서의 2, 4, 6마디 전주에 해당하는 여기에서의 베이스는 똑같이 코드의 구성음 중에 근음이 아닌 가온음, 가운데 음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화성학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뭐 아이고 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그 분수 코드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썼을 때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는 멋있는 그런 반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전주 부분 모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고요. 전체가 이렇게 바레가 타고 내려가는 그런 폼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천진스러운 아름다운 곡을 전주와 함께 그죠 혼자서 반주하면서 크게 추임새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곡이죠. 그렇게 해서 전주만 잘해도 굉장히 멋있는 반주가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까지 해서 이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곡의 중간중간의 추임새와 관련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